첫 소식입니다.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안정기조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. 이창용 총재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물가는 통화정책 긴축기조 지속 등 영향으로 근원물가 상승률이 2%대 초반에서 안정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2%대 중반 수준으로 낮아지는 등 긍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다만 금융외환 부문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 부진, 취약 부분 연체율 상승세 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. 이 총재는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선 금융통화위원회가 최근 디스인플레이션 흐름과 성장 금융안정 간 상충관계를 충분히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한은금통위는 오는 11일 열립니다.